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주제로 오늘 부활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세상 속에 설치된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제한된 이성으로 믿을 수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적 영적 세계에 운명을 가르는 키가 있다면, 열쇠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만이 고안하시고 하나님만이 마련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직접 모델로 우리에게 이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증인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뭐 동원되어서 전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before와 after로 그냥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에서 묵상했는데 그들이 어떤 의도와 기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경험했고 그 당혹과 충격 속에서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된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서로 앵글이 다르고 카메라에 들어온 불이 다르고 그리고 약간은 두서가 없고 경황이 없는데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은 엄청난 파문인데 이를 그냥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합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청년 시절에 지내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온전하게 변화됩니다. 길을 가는데 전에 알고 있던 창녀가 인사를 합니다. 하이. 어거스틴이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그럽니다.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그 달라진 그것을 그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깨진 바가지가 밖에 나간들 안 꺼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는 그 자신에게 경험된 그 새로운 변화를 그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생명에 대한 자연적인 이치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초역사적 원리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던 현인들은 이미 몇천 년 전에 뭐 노자의 글을 읽어보아도 어떤 다른 현인과 또 이런 책들을 읽어보아도 이미 몇천 년 전에 오늘날 인간 안에 있는 그 내면 세계의 문제들을 그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세계를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고 해부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몸을 더 이해했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에 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라 하면 되겠지만 이게 핵심적인 원리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행위가 우선하는 어떤 체계가 아닙니다. 내 삶에 모셔야 될 심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행위란 오리가, 이 연못 위에 떠있는 오리가 말이에요. 이 물 밑에서 평온하게 가지만 물 밑에서는 발길질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행위란 마치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법칙과 규칙이 없다는 게 아니라 행위는 종속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위는 그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행하지 않을 수 없노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단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초라합니다. 미안하지만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입니다. 굳이 표현해야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심장, 그리고 영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의 마스터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컨셉에 따라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죄의식, 그리고 죽음과 죽음이라는 그 단절에 맨몸으로 부딪히셨습니다. 하늘의 지원군 없이 차포 다 떼고, 차포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서양 장기에 쾨이긴과 페어트, 맞아요? 그거 떼고 장기판에 나서신 거예요. 오직 육신 하나만으로, 거룩한 영과 진리만으로 그 죄와 그리고 그 죽음에 부딪혀 겪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러나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백신을 만드신 거죠. 새로운 DNA, 거룩한 생명 씨앗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새로운 대답이요 컨셉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모델로 공개하신 겁니다. 신차를 개발하면 모델 공개하는 발표식을 갖듯이 스마트폰이 무슨 LG요, 삼성이요, 애플이요, 또 뭐 있어요? 어쨌든 공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 깨달아서 동의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아니죠.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자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설치하면 그만인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선악과에 우리의 동의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또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모니터에
자막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띵. 부활의 생명 시스템을 당신 인생 시스템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고. 동의하면 이전의 시스템과 자료는 다 지워집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망설이는 분들 벌써 있잖아요. 그러면 자막이 하나 또 뜨죠. 한 시간 후에 설치. 내일 설치. 혹은 더 이상 이 창 뜨지 않음. 부활의 생명 시스템, 우리 인생 시스템에 설치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엔터키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뜹니다. 축하합니다. 이전 것은 지워졌습니다. 보세요. 새 버전이 깔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인생 시스템으로 설치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요? 기독교적인 정신의 실천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거가 있기나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데도 하루를 지내고 보면 후회할 것이 투성이인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왕노릇하는 세계 질서를 건설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류의 유산을 만들어준다고요? 지나가던 소가 웃겠습니다. 제 친구가 어릴 때부터 봐왔고 지금도 대학 교수하고 있고요. 그 사학재단이어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대책위원장으로 끝까지 예, 자기 먹고 살 길, 다른 길 찾아가지 않고 애쓰는 진짜 진실하고 좋은 친구예요. 예, 노래 못하는데도 평생 성가대를 하는 예, 그런 정말 좋은 친구라고요. 예, 아, 저 사람은 이제, 이제 힘들어 그만하겠으나 하면 지휘자가 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법한데도 끝까지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고백하는 게 요즘 건강해 그랬더니 허리가 좀 안 좋고 그래요. 학교는 그냥 어떻게 근근히 있어. 뉴스에서 안 봐. 그래서 봐. 그 학교 의대 어디로 넘어간다며. 근데 건강은 어때? 건강은 그저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아들하고 먹는 것 때문에 다투어. 식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아들하고 먹는 것 때문에 다툰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우리가 만든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시스템이 새로 깔릴 때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그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대신 이기시고 그 승리의 모듈을 우리 안에 깔을 때 우리가 일슬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그 인생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과 정의의 시스템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유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겪어서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겪고 죽음을 겪고 부활을 겪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또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핵심 원리, 핵심 프로그램과 같아요.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생명도 빠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 남아있는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 씨앗 잃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번식할 수가 없는 그런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동시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두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부활은 이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 안에 새 생명을 가졌노라. 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걸머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 안에 드러나는지 이 말씀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입니다. 내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고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질그릇은 등잔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는 그 등잔에 심지를 따라서 켜진 불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질그릇은 그 투박한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져버리고 보잘것없는. 그러나 거기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이 불빛은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입니다. 한석봉과 어머니가 아마도 껐다 켰다 했던 바로 그 등잔불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가난했던 어머니들이 삭바느질을 하면서 밤새동안 밝혔던 그 등잔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 등잔불을 밝혔을 바로 그것. 그러나 이 둘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보배는 질그릇 등잔에 밝혀진 빛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찮고 평범한 것이 어떻게 존귀한 복음의 빛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이 비유는 여리고 약해서 깨어지고 쉬운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연약하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성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사심처럼 주님의 생명을 그 안에서 다시 덧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의 삶의 현재에 주는 모습이에요. 신명기를 주석한 유대인들이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저장할 수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오지 그릇에만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토라의 말씀도 율법의 말씀도 자신을 비천하게 보는 사람만 간직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주님의 부활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 어느 곳이라는 걸 짐작하는 건 미루어 어렵지 않습니다. 빈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별의 순간들, 질병과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재난들 앞에서 그러나 그들은 역설적으로 나 어디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네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죽을 일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그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신 죽으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10절과 11절은 서로 다른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킬링입니다. 죽임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죽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질투하는 일시적이고 이 우주의 이 어둠에 속한 그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한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치명성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겟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리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박해를 받아도 마이크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를 참고 금욕적으로 견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기 때문이라고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요. 자는 분들은 깨우셔서 얘기해 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미래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타납니다. 이게 암송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의 능력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미치게 될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대조법을 통해서 이 현재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미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합니다. 겉과 속의 대조입니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속한 육체는 후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주님이 주신 생명은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몸이 피곤해요. 그러나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깨이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노년기로 점점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피곤하다고 우리가 서로 말하고 우리 내외가 잠자리 드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제 아내가 불을 켜고 일어나요. 아, 왜 또 일어나느냐고. 그랬더니 아, 말씀 암송. 또 우리 양육팀들과 말씀도 나눠야 되니까 잠이 좀 잠깐 안 오는 사이에 그걸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머리가 점점 각성될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럼 알았다고 나는 자겠다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겨울을 보내면서 새벽기도 때도 어둡고 또 금방 보면은 어둡고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야 밝다. 아침에도 밝다. 저녁에도 밝다. 여러분, 부활의 미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 핵 위협이 있다고요. 여러 군데에서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구멍난 세계에 위협이 있다고요. 예, 주님 떠난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채널을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새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우리에게는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니요 목사님 나는 나이 들수록 자꾸 희미해지는 거려 기억력도 사라지고요. 그럴 리가요. 모세는 120세에 부름받는데 눈이 청청했다고 그럽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고통도 없이 휴거했는 거려. 육체가 후패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점점 뒤로 간다는 뜻이지 내가 자꾸 병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러 오셨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건강해 보이신다는 말에 그렇게 섭섭하세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성경적 나이 120세 눈빛이 흐리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니 건강하시다고요 지금. 약도 잘 드시고요. 다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R이 있답니다. 예. 부활, resurrection, 재림, return, sugar, rapture. 예.
주님과의 재결합, reunion,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함, rejoicing.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그리운 사람 만나고 잠깐 웃을 수 있겠는데 인생 후반전에 가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득문득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참만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은 틀렸습니다. 바울사도에게는 언제나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역풍, 그 환난, 사형선고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결승점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역자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저희들의 목표는 물론 이 어디죠 저기? 펠트베어. 예, 펠트베어 끝까지 자전거를 안 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그 대신에 이 만몰사인을 지나서 750년 된 마을, 만몰사인을 지나서 케닉슈타인까지 우리는 안 쉬고 자주 올라갑니다. 5km 정도 되는데요. 아주 가파른 길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계속 힘들어요, 사실은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한 번 가봤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다는,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 미래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수술하고 전신 마취해서 깨어날 때 막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전신 마취 하면 깨어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괜찮았냐고 그랬더니 아, 괜찮았대요.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러 갈 때 주님 제가 복음주의자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내가 그걸 두려워해서 하나님 없다 부인하진 않을까. 제가 정신 잃고 응급차에 실려서 한번 갈 때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평안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인 이 생에 매여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보이는 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갈 때 정말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결시켜 주셨다 느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딘가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있다가 트렌치 탈 것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공항은요 트렌치이 분명해요. 근데 뭐 미국의 어느 공항은 트렌치 타는데도 짐을 일단 다 찾아서 뭐 검열 받고 수속하고 그리고 또 받고 타야 된다네요. 저는 그런 공항이 좀 무섭습니다. 뭐 디트로이트가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 분 어떻게 그래요? 그렇대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트랜짓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환승해서 목적지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리라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의로운 삶을 꿈꾸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서나 미래에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짜 안전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예수의 죽으심 또는 죽이심을 우리 안에 품고 갈 겁니다. 안일하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이겨내는 시련이 또다시 감당하지 못할 것이 될 거예요. 우리는 안일하지 않고 깨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을 우리 안에 품고 갈 때에 우리가 여전히 시험이 오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걸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따뜻한 스팀처럼 느껴질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와도 따뜻한 스팀처럼 느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언제나 머리타는 냄새가 날 겁니다. 견뎌내지를 못하고 드라이만 해도 머리가 타는 사람들. 적절치 못한 비율을 그 승리의 확신,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 그 거룩한 씨앗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 그 기가 막힌 은혜,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단번에 건져주신 그 크고 견고한 손, 어떤 상담가도 어떤 치유자도 어떤 교육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저 깊고 깊은 곳에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그 강제와 억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분노와 그 저주받은 마음들을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그 시스템 위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음을 이겨내고 하나님 부활 생명 알릴 수 있도록 질그릇의 보배를 기쁨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자녀와 또 그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하나님 전하며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질그릇에 그 큰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아버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담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버리는 세상 속에 아버지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승리의 확신처럼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확신과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